집사부의 제6성재 원맨쇼. 전인권과 개미 만든 예능요정 종합. TV리포튼 이혜미 기자, 이런 걸 배우고 싶었다. 가슴이 뭉클해졌다 점. 전인권의 가르침에 대한 육성재의 고백이다. 전인권과 육성재가 사제의 연으로 맺어졌다. 7일 방송된 SBS 집사부일체에선 전인권이 사부로 출연해 남다른 일상을 공개했다. 식사 준비 중 막내 육성재가 전인권을 위해 깜짝 공연을 펼쳤다. 분위기 넘치는 처음으로 가창력을 10분 뽐낸 것. 이어 육성재는 가수를 하게 된 계기가 김동률이다. 김동률을 정말 좋아해서 그의 목소리를 따라하곤 했는데 그러다 보니 내 색깔이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 고 고민을 털어놨다. 이에 전인권은 그게 내 색깔이다 라며 육성재를 격려했다. 그는 내가 내는 그 소리가 곧 너의 색깔이다. 계속 색을 터시 피다 보면 새로운 색이 나올 거다. 결론은 나 자신의 색이란 거다 라고 거듭 말했다. 전인권은 또 리듬이 있으면 지혜가 있더라. 거의 그렇다 라고 지론을 전했다. 고민을 털어놓던 육성재도 식사를 준비 중이던 이상윤도 깨달음을 얻은 대목. 이에 육성재는 난 이 한마디로 다 배운 것 같다. 이제 가보겠다 라며 너스레를 떨었다. 그는 리듬이란 단어 자체가 음악에만 쓰는 게 아니구나. 인생이구나. 이런 걸 배우고 싶었다. 이 말을 듣자마자 가슴이 뭉클해졌다 라고 소감을 밝혔다. 여세를 몰아 육성재는 전인권 모창에도 도전했다. 그는 화내시는 건 아닌가 라고 걱정하면서도 거칠게 만든 목소리로 전인권의 노래를 불렀다. 단 이번 모창은 아쉬운 실패. 전인권은 당황스러움에 몸을 휘청거리는 것으로 큰 웃음을 자아냈다. 이혜미 기자 집회의 네트 TV 리포트 KR 사진음 SBS